지나간 세월에 못 받치고 싶어. 오늘이 이제 진짜 모차르트 2014년 모차르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1년 중에 반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무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욕할? 맞지? 먼저 저희 모차르트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모차르트 작품을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공연부터 지방 공연까지 안 보이게 많은 스태프분들 중에 다치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사고들이 있었어요. 배우분들도 다치고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그 시간은 소중하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이 무대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일단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아니 안 그러기도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다들 너무 이제 또 각자 너무 바쁘니까 자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거기 볼 건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역 배우들이 진짜 고생했어요. 저희 같은 시간 같이 연습하고 같은 시간을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무대 대기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아역 친구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더 좋은 정말 더 멋진 모차르트로 여러분께 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는 구호가 있어요. 저희 올라가기 전에 부어노, 헬라, 브라비, 모차르트 화이팅 하거든요.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해보고 싶어서 부어노 벨라 브라비 모차르트 화이팅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 모든 배우들 행복하게 저희 많은 스태프분들 고생하면서도 보람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아버지가 하나 둘 셋 저희 같이 하신 거죠? 자 손
같이 아팠습니다. 아 멋있다. 울지 마. 하나 둘 셋 부활!